이번에 입교하게 되면서 국립현충원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입교식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그 외교관의 어깨에 많은 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가 이익을 실천해 나갈지 고민해보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현충원에 참배를 하게 되면서 외교부로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. 앞으로 많은 수업들을 수강을 잘 하여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외교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